봄이 와서 그런지 벌써부터 다이어트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 같은 데 봐도 다이어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벌써 다이어트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연초가 되면 이미 다이어트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3월달, 4월달이 되면 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 되면 노출을 많이 해야 되는 부위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이어트가 돼야 그때 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6월까지 다이어트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소소한 팁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하셔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로 다이어트 하실 때 대부분 다 식사량을 줄이고 무엇을 많이 늘려 드시냐면 샐러드를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자, 샐러드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샐러드 드실 때 풀만 그대로 드시나요? 대부분 다 거의 다 드레싱이라고 해서 뭔가를 끼얹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이 드레싱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샐러드도 많이 드시거나 또는 드레싱을 많이 뿌려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샐러드 많이 먹고 살쪘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나 코끼리도 전부 풀만 먹고 그렇게 뚱뚱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라고 해도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디님은 다이어트 하실 때 식사량을 줄이시고면 막 입이 궁금하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아, 죽겠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식사량은 좀 준 것 같은데 간식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잡다한 것들을. 그렇죠. 아무래도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주워 먹게 되는데요. 의외로 그렇게 소소하게 먹었던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의외로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먹으면 배가 그렇게 금방 부르고 좋으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도 간식이 가장 큰 적인 걸 알면서도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나는 밥을 안 먹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자기의 자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간식은 칼로리는 높고 허기진 점은 높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바에는 아예 잘 차려진 밥상을 드시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간식에 대한 허점을 피해라 이겁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세 번째는 지방 섭취를 급격하게 줄이지 말아라 입니다. 뭐 다이어트 하려면 지방을 많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피부에, 이마에 뾰족지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왜 생기냐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지방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 지방산은 꼭 챙겨 드시면서 적절하게 지방을 줄여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하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은 거,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것도 잘못 알려진 오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코코넛 오일인데요. 이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이 코코넛 오일의 특징은 단쇠지방산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입자가 작다 보니까 흡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되고요.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름은 뭘로 녹여야지 잘 녹아요? 기름으로 녹여야 잘 녹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우리의 체지방을 녹여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인데도 불구하고 꼭 챙겨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을 안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적절하게 필수 지방산이 꼭 들어있는 견과류 같은 것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샐러드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간식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섭취를 줄이는 거는 위험하고 불포화 지방산은 적당히 먹으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안 좋은 것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좋은 팁도 얘기해 주세요. 뭐 큰 팁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소소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의외로 우리 몸을 움직였을 때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어지는 운동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와 뛰기입니다. 3분 걷고 1분을 뛰시게 되면 칼로리 소모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운동들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운동 하더라도 걷기와 뛰기를 번갈아서 하시는 운동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외의 운동법이 또 있는데요. 그 운동법이 바로 뭐냐면 청소입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외로 여러 가지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청결한 환경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가 생각보다 운동하는 거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청소할 때는 배고픔도 모르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운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적절한 시기에는 가구 배치를 한 번씩 바꿔서 집안 분위기를 바꾸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구 배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두뇌 발달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른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의 습관 자체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침대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잠자리가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도 날리고 집안의 분위기도 바꾸는데도 1등 공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 한 달에 한 번은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걷기도 좋고 뛰기도 좋고 청소도 좋은데 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다들 최대한 적게 움직이고 또 효율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여쭤보시는데요.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운동법이 있는데요. 이 운동 한 동작만으로도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200개가 움직이는 놀라운 운동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운동법이 뭐냐면 웃음입니다. 자, 우리가 껄껄껄껄 크게 웃으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가 되고요.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오랜 시간 동안 웃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즐거워서 웃었을 때의 효과와 억지로 웃었을 때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수시로 웃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다이어트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웃음 말고 아주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바로 잠입니다. 잠만 많이 자도 살이 빠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은 에너지를 계속 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격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도 잠만 충분히 주무셔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갖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과 또 도움이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멋진 몸매로 즐거운 여름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